자, 오늘은 멜라토닌. 요즘 광고가 너무 많죠. 전문의약품, 해외 직구, 건강기능식품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처음에 약으로 나온 게 전문의약품 멜라토닌 서방정입니다. 서방정이라는 것은 복용을 하고 나면 서서히 몸에서 분출되도록 만들어서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멜라토닌과 비슷하게 수면 중에 7시간 내외로 혈중 농도가 유지되도록 만든 거죠. 2mg의 알약 단일 제형만 있고요. 처방을 통해서 약국에서 사시면 됩니다. 해외에서는 오래전부터 젤리나 시럽 등의 다양한 형태와 1, 2, 3, 5, 10mg 등 다양한 용량으로 마트에 팔고 있었어요. 복용 후 1시간 내에 체내 용량이 쭉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는 속방명이라서 해외 출장 갔는데 시차 적응할 때나 갑자기 수면 시간이 불규칙해졌을 때 한번 사용해 볼 수 있죠. 코엔자임 Q10은 미토콘드리아의 전자 수송 사슬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에너지를 내는 역할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산화 스트레스 과정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요. 파킨슨병이나 치매 환자들 뇌를 다 부검을 해보면 코엔자임 Q10의 농도가 낮아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뇌척수액, 두통이나 파킨슨병 있으신 분들 오셔서 영양제에 관한 질문을 종종 하시면 꼭 뭔가 드시고 싶으면 코엔자임 Q10 정도는 추천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파킨슨병을 유발하는 신경 독소에 의한 신경 퇴행, 악화를 예방할 수 있고 레보도파를 먹냐 안 먹냐 이 치료 유무에 관계가 없이 코엔자임 Q10 보충제를 동물에서 한번 써보면 뇌에서 도파민 수치가 증가하고 산화 스트레스 감소를 포함해서 약제로 인한 파킨슨병 유발 동물에서도 뇌 보호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뇌 영양제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저도 현재까지 처방을 해오고 있고 보험도 되는 여러 가지 약들이 있는데요. 이걸 먹는다고 해서 치매가 100% 예방되지는 않습니다. 의사가 판단했을 때 먹으면 도움이 되고 해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콜린 알포세레이트라던가 리세르골린 아니면 징코라는 약들을 처방받아서 드실 수는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뇌 영양제라고 해서 콜린 알포세레이트가 정말 많이 처방되고 있는데요. 이게 보험 이슈가 있어서 언제 까지 약을 보험으로 복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유럽에서는 오히려 이 징코빌로바라고 하는 은행나무 추출물 약을 정말 많이 처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식물성 멜라토닌이나 포스파티드세린은 요즘에 광고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의학적으로 의사가 따로 처방하거나 효과가 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비타민 E는 지질 용해성이 아주 높은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뇌 혈관 장벽인 BBB를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뇌에 통과하게 되면 항산화 효과와 더불어서 염증 억제 작용 그리고 뇌세포를 보호하고 혈류 개선을 하는 효과가 있을 수가 있고요. 비타민 E를 복용하는 방법은 뭐 영양제로도 먹을 수 있지만 사실 음식으로 먹는 게 가장 좋잖아요. 채소나 과일 샐러드, 뭐 올리브유가 비타민 E가 많기 때문에 그런 드레싱을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채소 튀김을 할 때도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를 활용해서 불안정해지는 비타민E를 튀김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보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칼로리가 높아지는 건 어쩔 수가 없겠죠? No, where do we go when our skin gets cold? Does anybody know if the place we go still feel